면접 전에 먹는 약이 있다던데 그게 뭐죠? 정신과 선생님들은 학회 발표 전에 많이 떨리잖아요. 그때 자기들끼리만 먹는 꿀팁 같은 약이 있다고 하던데. 음악에 종사하는 음대생 분들이나 대면 면접을 힘들게 준비하셔야 되는 어떤 승무원 계통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약의 존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발표하는 자리가 좀 긴장이 되고 왠지 남들이 자꾸 내가 떨리는 거 다 알 것 같고 여러 명 앞에 있으면 실수도 할 것 같고 식은땀도 나고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런 걸 이제 저희는 보통 수행 불안이라고 해서 사회 불안장애 일종으로 보는데 자주 해보고 자주 나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치료법인데 그래도 체질상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네. 처음 일단 해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때 맨 처음 했는데 망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저 망해버리면은 진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사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마이크 없어졌어요? 이걸 중간에 꺼내주겠지? 이거 넣자. 아 이거를 주섬주섬 지금 약 안 먹어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아 오늘 깜빡. 오늘 약 안 갖고 왔다. 약을 안 드셔가지고 마이크가 어떻게? 어? 마술 하는 거야? 처음 망해버리면 사실 그게 또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트라우마가 되면은 이게 정말 극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사실. 왜냐면 그게 기억이 나니까 당연히 떨리고 긴장되고 더 떨릴 거 같아. 악순환이지 악순환. 네. 그런 인지적 오류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심한 수행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인지적 왜곡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의 마음 속으로 내가 떨리는 걸 다 알 것 같고 또 이번에도 망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지들이 막 작용해서 그런 거를 어떤 인지행동 치료로 교정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약이 있어요. 저희가 베타 차단제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로프라놀롤 아마 내과 쪽에서도 아마 쓰시는 약물일 텐데 혈압약으로도 쓰고 갑상선 항진증 환자들이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쵸, 이제 그거랑 그거랑 뭐 갑상선 뭐 이런 거 떨어뜨려주는 것 때문에 긴장되는 상황이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 있잖아요. 가슴도 두근거리고 손발도 땀나고 그런 부분을 교감신경계를 완화시켜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의 증상이 좋아져서 무대 올라가시기 전이나 뭐 발표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복용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부작용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복용하신 분들은. 졸리거나. 제가 아는 음악하는 친구는 자기는 오히려 이 약을 먹으면 더 좀 무뎌지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방을 받아서 사는 약이니까 의사 선생님의 어떤 처방을 받아서 사시면 될 것 같고 그 우황청심원이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고요. 가격도 처방받아서 사신다면 훨씬 더 저렴하시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은 여기에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부작용이 생기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상담 이후에 더 좋은 다른 약들이나 다른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게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먹는 것보다는 만약 내가 발표가 한 달 뒤에 있다 그럼 오늘 한번 먹어서 괜찮으면 그렇죠. 그때 먹어서 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항상 저희도 이렇게 권해드려요. 아무리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처방을 받아서 이 약을 샀다 해도 한 번도 안 먹어보다가 이제 중요한 면접 자리 때 처음 먹어보면 안 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모의 면접이나 아니면 미리 평상시에 한번 먹어봤을 때 부작용 없는 것만 확인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 결혼식 사회 봤을 때나 아니면 논문 뭐 발표 심사 이런 거 할 때 먹어봤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나중에 사회 볼 일 있으면 우리 오진 선생님 혹시 결혼하게 되면은 언제 될 줄 알고 그러니까 혹시라는 말 벌써부터 준비해야 돼.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때 되면 더 좋은 약 나오겠죠. 뭐 그때 되면 뭐 사회는 저는 뭐 둘한테 부탁할 일 없죠. 로봇이 볼 수도 있어요. 혼자 사회 자기가 보려고 그때 되면 인공지능이 AI 인공지능이랑 결혼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건강에 유익한 영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